차 출고 예정일이 언젠데요? 4월 초 정도 아, 예정으로 하고 한참 있습니다. 남았네요. 순서는 지금 뭐 넘버를 구입할 수도 없고 계약할 수도 없고요. 차량 출고 열흘 전에. 아, 여보세요. 네, 디젤 트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영업용 넘버 관련해 갖고 일단 전화를 안 드렸는데, 차를 출고를 하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영업용 넘버를 어차피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등록을 해야죠. 그게 자가용 등록 한번 했다는 게 아니라,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야? 항상 번호판은 차 출고 예정일이 언젠데요? 4월 초 정도 아, 예정으로 하고 한참 있습니다. 남았네요. 순서는 지금 뭐 넘버를 구입할 수도 없고 계약할 수도 없고요. 차량 출고 열흘 전에 그 영업사원이 미리 알려줄 거예요. 언제 출고된다. 뭐 다음 주에 출고된다. 그러면 출고 열흘 전에 넘버 계약을 진행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 진행하면 사장님 주소지가 어디예요? 대구입니다. 대구 무슨 구예요? 수성구에. 수성구청에다가 양도 서류, 남바 파는 서류랑 사장님 구입 서류랑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해놓고 그게 허가 떨어지는 데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 허가 떨어뜨려 놓고 그때 이제 차가 나오면 판에서 바로 노란 넘버로 영업용 보험 가입하고 최종적으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허가증이랑 이제 등록증이랑 본인 명의 변경된 등록증이 나오면 그거 두개 들고 이제 세무서 가서 사업자 만들고 사업자 나오면 화물 복지 카드 그 유류 환급 되는 거 그거까지 만들면 모든 과정은 끝나요. 근데 영업용 넘버다 보니까 뭐 부적격하는 내용이 뭐 있는 넘버가 있다 부적격 얘기하더라고. 내용 이런 거는 없고 뭐 이전은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행정 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는 저희는 취급 자체를 안 하니까 있다 한들 저희가 이제 매입하는 입장에서 서류 이제 전산에 검토를 다 해요. 이상이 있으면 매입 자체를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안전한 것만 그렇게 처리를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대구 쪽으로 이제 탁송을 차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장님하고 이제 컨택을 해 갖고 이제 영업용 넘버를 내가 사장님한테 사게 되면은 그쪽은 내가 이제 경기도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는 아니고 거기 영상에서 보시던 뭐 대구도 오시고 전라도 강주도 부산도 오고 다 오잖아요. 한 번만 오시면 돼요. 열흘 전에 서류를 준비해서 계약하러 오시면 차는 거기다 받아놓고 마지막 등록을 해드릴 거예요. 그 서류를 내가 지금 준비해갖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올라가게 되면은 뭐 인터넷상으로 이제 뭐 넘버가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될 거고, 그게? 지금 뭐 넘버 신체가 한 어느 정도 되죠? 지금은 정도 거래되는데 그때 나올 때쯤이면 시세가 뭐좀 변동이 되겠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버 지금 차량 나올 때 시점 돼갖고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